삼척에 사는 6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강릉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. 삼척시는 이 여성이 지난달 29일 경기도 광주에서 지인을 만나고 귀가한 뒤 자택에 머물다가 지인의 확진 판정 연락을 받고 검사한 결과 무증상 확진자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. 삼척시는 이 여성과 접촉한 4명을 자가격리하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삼척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.